테크노 바빌론 2장 자살 도시 시작합니다. 의문의 아파트 폭파 사건이 있기 20시간 전 아니무스 오가닉스라는 회사 건물 앞에 두 경찰이 등장합니다. 여자 경찰의 이름은 맥스 라오이고 남자 경찰의 이름은 찰리 리지스입니다. 사이버펑크 세계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경찰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경찰이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사이버펑크 세상에서는 경찰도 보통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은 마인드 제커라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센트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남자 경찰 리지스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런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만 일단 오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승인된 사람만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가 건물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 건물의 수위입니다. 시체에서 키카드를 회수합니다. 이 키카드를 이용해 건물 26층으로 올라갑니다. 26층에 올라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마인드 재킹을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재킹은 사람의 정신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충격을 피해자에게 입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센트럴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살펴보니 불과 몇 분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제커는 옥상으로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드벤처 게임 아니랄까봐 당연하다는 듯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센트럴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 전능하신 인공지능이 꼭 이럴 때는 무능력합니다. 회사 간부한테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해봅니다. 간부는 왜 미친놈이 경찰을 사칭하냐며 전화를 끊습니다. 아, 이런. 전능하신 인공지능 센트럴님이 한마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꼭 결정적인 때는 무능합니다. 물론 알파고님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졸트건이라는 무기로 단순 무식하게 키패드를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저번에 인터넷 회선 문제도 그렇고 무식한 방법은 첨단 사회에서도 위력을 바랍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마인드 제커가 서 있습니다. 그와 총격을 벌입니다. 옥상이라 도망칠 곳이 없기에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주인입니다. 아니 근데 그가 그냥 뛰어내립니다. 는 페이크였고 비행 장비를 이용해 하늘에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를 타고 도망칩니다. 본부로 귀환했습니다. 센트럴은 비행기를 추적해봤지만 비행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센트럴은 리지스와 라오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하, 자기가 무능력한 건 생각 못하고. 책상 위에 있는 터미널에 접속해보면 익명으로 메일이 하나 와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니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안전한 곳에서 열어보라는군요. 건물 안은 모두 센트럴의 감시 하에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본부를 빠져나와 리지스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인 펄크럼 타워의 발코니로 갑니다. 자, 여기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데 핵심만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이곳은 리지스의 죽은 아내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리지스와 리지스 아내는 둘 다 유전 공학자였습니다. 둘은 브림이어서 인공 배아를 만들었는데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백스터란 인물이 리지스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스터에게는 센트럴에게 쓸모있는 기술이 있었기에 정부는 그의 두뇌를 조작해 거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가석방시킵니다. 두뇌가 조작된 백스터는 타인을 다치게 하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지스는 여전히 백스터에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 패키지를 열어보면 익명의 인간이 말을 합니다. 그는 과거 리지스 부부가 만들었던 배아 4개를 보여줍니다. 2065년 병원에 맡겨진 것이었는데 그가 병원에서 탈취한 것 같습니다. 그는 리지스에게 반더월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메모리 모듈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더월이라는 사람은 안 그래도 마인드제킹 범죄와 관련하여 리지스가 만나보려고 했던 참고인입니다. 모듈을 구하고 나서 할 일은 그 이후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배아 하나를 깨보이며 거절했을 경우 벌어질 일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대화가 끝나고 반더월을 만나려는데 갑자기 센트럴이 바버스 게이트역에 가라고 합니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 용의자는 생체 폭파범입니다. 생체 공학으로 뼈 자체를 폭탄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리지스는 설득에 나섭니다. 만나보니 테러범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에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지스도 과거 유전 공학자였기에 그가 현재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리지스는 그를 치료해줄 수 있다며 설득하고 테러범을 무사히 체포합니다.